바나나의 효능. 이것을 읽은 후 바나나를 귀하게 보게 될 것이다. 시티 칼리지 5분 이후 유쾌한 교수는 생리학 강의 시간에 두뇌에 대한 바나나의 효능을 말하면서 바나나를 무조건 먹자 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을 읽은 후에 그대는 결코 바나나를 전과 같이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바나나는 세 가지 자연당을 함유하고 있다. 즉 자당, 과당, 미포도당이 섬유질과 결합되어 있다. 바나나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며 상당한 에너지를 증대시킨다. 두 개의 바나나는 먹는 것만으로도 90분간의 정력적인 활동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바나나가 세계적인 뛰어난 운동선수들에게 첫째가는 과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해 여지가 없으며 상당수의 질병이나 심신상태를 이겨내거나 혹은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꼭 먹어야 하는 과일인 것이다. 바나나의 중요한 효능. 모음, 우울증, 의기소침,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인드에서 시행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더 좋은 기분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나나가 함유하고 있는 일종의 단백질인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개변 시킴으로써 당사자를 편안하게 하고 양호한 기분을 증진시켜 대체로 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리전 우울증 증후군. 생리통 약은 잊어버리고 바나나를 먹어라. 바나나는 혈당 수준을 조종하는 비타민 B6를 함유하고 있어 그대의 기분 상태에 늘 환하게 바꿔줄 것이다. 빈혈. 바나나는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혈중의 헤모글로빈의 생산을 자극한다. 따라서 빈혈 상태를 개선시킨다. 혈압. 이 독특한 열대과실인 바나나에는 포타슘, K 양이 매우 높으나 염분은 오히려 낮으므로 높은 혈압을 완전하게 이겨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FDA는 혈압 및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바나나의 능력을 공적으로 인정하며 바나나 산업을 적극 허용하였다. 뇌의 능력. 영국의 트위커넘 스쿨에 200명의 학생들은 그들의 뇌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아침 식사, 간식 및 점심에 바나나를 먹게 함으로써 금년도 시험에 큰 도움을 받았다. 연구 결과는 포타슘 2만이 들어있는 과일은 학생들의 뇌를 더욱 민첩하게 만들어주어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변비. 식사에 섬유질이 많은 바나나를 포함시키면 정상적인 장운동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변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숙취. 숙취를 치료하는 기증신속한 방도의 한 가지는 바나나의 꿀과 우유를 첨가하여 바나나 밀크 쉐이크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 바나나는 꿀의 도움으로 위를 진정시키며 우유가 위를 달래고 전신의 수분을 공급하는 동안 감소된 혈당 수준을 회복시킨다. 가슴앓이. 바나나는 생체에서 자연적인 진정 효과를 지닌다. 그러므로 만약 그대가 가슴앓이로 고생한다면 진정에 도움이 되게끔 바나나를 먹어보아라. 입덧 아침구토증. 식사 전 또는 식사 후 바나나를 먹는 것은 혈당 수준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입덧을 피하게 한다. 모기 물림. 곤충에 물린 데 바르는 크림을 찾기 전에 바나나 껍질의 안쪽을 물린 부위에 문질러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이 부어오르는 것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놀랄 만큼 성공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신경. 바나나는 B군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과체중과 일에 대한 압박. 오스트리아에 소재하는 심리학연구소에서의 연구 중 일에 대한 압박이 초콜릿이나 칩스, 잘게 썬 감자튀김 등 과 같은 위안 식품을 탐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5,000명의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나치게 비만한 사람들은 긴장을 요하는 직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때 고칼로리 간식보다 바나나를 먹음으로써 혈당 수준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얼서즈, 궤양. 바나나는 그것의 연한 구조와 부드러움 때문에 장관장애에 대한 식이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나나는 장관장애 유형에서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생과실이다. 또한 과산성을 중화시키고 위점막을 코팅함으로써 자극, 통증을 감소시킨다. 체온 조절. 여러 다른 문화권은 바나나가 임신부들의 신체적 및 정서적 체온 양쪽을 더 낮출 수 있는 시원하게 하는 과실로 보고 있다. 예컨대 태국에서는 임신부들이 그들의 아기가 선선한 체온에서 분만 되도록 바나나를 섭취한다고 한다. 계절성 정서장애. 바나나는 자연적인 분위기 촉진제인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찾아오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과도한 흡연 및 금연의 도움. 바나나는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바나나는 B6, B12 비타민을 함유하며 아울러 포타슘, K, 및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니코틴 퇴출의 영향으로부터의 생체 회복에 도움을 준다. 스트레스. 포타슘은 활성 무기물로서 심박동, 뇌로의 산소 공급 및 생체의 수분 평형을 조절한다.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들의 대사 비율은 상승하며 따라서 우리들의 포타슘 수준을 감소시킨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높은 포타슘 함유한 바나나의 도움으로 다시 평형을 되찾을 수 있다. 뇌졸중, 발작. 더 뉴 잉글랜드 주어 오브 메디슨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평소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졸중에 의한 사망 위험률을 40%나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바나나는 참으로 여러 가지 병증에 효과적인 자연적인 생약이다. 그것을 사과 한 개와 비교할 때 단백질에서 4배, 탄수화물에서 2배, 인, 피에서 3배, 비타민 A와 철분에서 5배, 그리고 기타 비타민과 미네랄에서 2배이다. 그것은 또한 포타슘, K이 풍부하며 과일 중 가장 가치 있는 으뜸 과일이다. 그러므로 하루 사과 한 개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잘 알려진 명언에서 사과를 바나나로 바꿀 때가 된 것이다. 말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편 12절 13절.